상골 상사리야. 김영아 씨. 네네. 그 학창 시절에 지각은 어땠나요? 지각이요? 네네. 제가 지각하게 보이세요? 저는요, 학교에서 담장 너머로 친구를 불러준 사람입니다. 네? 학교 담장에서 친구를 부르다니요? 아니, 담장 옆에서 아는 친구가요, 꼭 그냥 지각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광심아, 종 친다! 빨리 안 오냐? 어, 그럼 그 광심이가 뛰어나오고 그랬군요. 그렇죠. 저 혹시 그 광심 씨 결혼도 지각하던가요? 제일 먼저 결혼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각 얘기는 왜 꺼내셨어요? 아, 네. 그 11월에 온 비를 보니까 예. 그 지각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네요. 아유, 이왕에 오려면은 7, 8월에 좀 오지. 네. 네. 11월에 내린 지각비. 그래도요, 고맙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전국 댐의 저수량이 올라갔다고 하죠? 네, 네. 지난해 그 저수량에 70%까지 채워졌다는데요. 네. 지각한 비가 그래도 참 고맙지 뭡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학교에 늦은 그 지각생을 그래도 선생님은 반갑게 어서 앉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우리 휘무리 잡가의 6, 7월 흐린 날 있잖아요. 네, 있죠. 예. 예전에 6, 7월은 흐린 날도 많고 장마철이었다는 말인데요. 네네. 아, 그러다가 저 앞으로도 11월에 비가 자주 오면은. 그러면은 11월 흐린 날이란 노래도 나올까 걱정이네요. 그러게요. 그냥 전에처럼 6, 7월 흐린 날, 그게 정상 아닌가요? 네. 7, 8월 흐린 날도 아니고, 11월에 흐린 날이 많으면은 단풍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이 지난 가을의 단풍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다 떨어졌슈. 아, 그래요? 네. 자, 이 시간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평시죠. 단풍은 변진심의 노래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평시죠. 단풍은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방대랑 초라예랑 왜 초라니? 응. 성공했네. 우리 쩐견 1호가 성공했어. 쩐견 1호 성공? 응. 경사났구만. 아니 근데 쩐견이 뭔가? 여보게, 그 자네 그 명견 소리는 들어봤겠지? 응. 난 쩐견으로 성공했네. 쩐 하니까는 그냥 돈이 생각이 나는데. 아니 걔를 어떻게 길렀길래 쩐견이라는 거야? 쉿, 이거 비밀이요. 절대로 말이 새나가면 안 되는 일인데. 이? 그러면은 왜 자랑을 해가지고 배 아프게 만들어? 얼른 말해봐. 그 놈을 내가 장장 3년간 훈련을 시켰지 뭔가. 어? 근데 그 쩐견 1호가 270억을 찾아냈어. 뭐? 광대가 기른 쩐견이 270억 원을 찾아내? 아니 무슨 수로? 누구 돈을? 아, 돈 없어? 세금 못 내. 자, 어디 돈 있나 찾아봐. 허허,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겠다 하는 거기다가 쩐견을 보냈단 말인가? 아문 아문, 압수수색을 하는데 우리 쩐견 1호가 갔는데 말이야, 냄새 났더니 벽을 막 긁어대고 난리야. 아, 그래서 벽을 깨냈지. 응. 거기에 현금 금고가 나왔지 뭔가. 자그마치 10억이 나왔어. 숨긴 돈을 그렇게 찾아냈단 말이지. 응. 아, 그러면은 남은 세금 260억 원은. 아, 이 사람아, 에이, 잔돈 말고 큰 돈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우리 쩐견이 걱정 말라면서 짓더니만은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자자, 응? 이 현장 영상을 봐봐. 어? 우리 쩐견이가 뭐 하는지. 그걸 또 찍었구만. 저게 쩐견이로구만. 아궁이 앞에서 킁킁대더니 두 발로 막 하면서 아궁이로 들어가네. 그래. 그 아궁이 속 제가 뿌옇게 날리고 있지. 어허, 아궁이 바닥을 파재 끼고. 어? 가만. 아, 저거 뭐야? 여행 가방 아닌가? 응, 열고 있지. 저 가방에서 숨겨둔 통장, 비밀장고 나오는 거 봐. 그냥 줄줄이 터져 나오는구만. 응? 어라. 아이, 근데 쩐견이 또 어디로 가는가? 아, 저기는 굴뚜 쪽인데? 아, 맞아. 왕년엔 그 산타 할아버지가 내려왔던 굴뚜인데 저 쩐견을 봐. 얼씨구, 포크레인으로 파는구만. 응? 아니, 뭐야 저거?
도자기 미술품이잖아. 어떤가? 에? 돈이 없어 세금 못 낸다. 돈 찾아봐라. 어, 그러면은 광대 쩐견 1호를 보내란 말이지. 야, 걔가 사람보다 낫구만. 아니, 그래서 그 돈 냄새 찾아놓은 쩐견 2호, 3호 내놓을 건데 저렴하게 딱 1%만 받고 빌려준다는데 아이고, 소식이 없어? 아, 그럼 광고를 해야지. 응? 개야, 개야, 돈 찾는 개야, 쩐견, 쩐견. 여기 있는데 자 전견 전견 써봐 어여들. 네, 정수님의 소리와 송원조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가운데서 흥보가 매품 팔러 가는 대목을 함께 했습니다. 네, 뭐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겠다 하는 사람들. 네네. 네, 이 사람들 모두 합치면은 3조 8천억 원이 된답니다. 아이고, 엄청납니다. 아유. 네, 그래서 국세청이 그 고액 세금 체납자 2,216명 그 명단을 공개했다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끝없이 추적을 하고 있지만은 제주도를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돈들을 꽁꽁 그냥 잘 숨기는지요. 기가 막힌데. 네. 정말 광대가 기르는 그 쩐견이라도 풀어가지고 네. 걷어들이고 싶은 심정이네요. 그렇죠. 네. 아니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 안 내는 그 악질 체납자들 이 사람들 그 얼굴까지 공개하면 그 세금 잘 낼라나요? 공개했으면 좋겠네. 글쎄 네. 말이에요. 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연 95.9 메가헬즈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소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최치원의 진감화상 비명 인물편입니다. 네, 통일신라의 최치원이 경상남도 하동 쌍계사에 남긴 대선사 진감화상 비명은요. 생산 장수에서 득도한 일대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네, 네. 당나라로 건너가 그 27년간이나 수도하고 도를 깨쳐 신라로 돌아와서 나라와 중생을 위해 공을 쌓았던 진감화상 그 고사 중에 우선 그의 삶을 잠시 돌아볼까요? 네. 고은 최치원이 남긴 진감화상 비명에 보면은 놀라운 고사가 많은데요. 네네. 우선은요. 진감 선사가 탄생할 때 어머님 꿈에 처음 보는 인도 스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는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 되길 바란답니다. 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생겼고요. 태어날 때는 울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네, 세상에 나올 때 인생고 때문에 운다고 하는 그 첫 울음도 없이 이 땅에 온 진감화상. 네, 태어난 곳이 전라북도 익산의 그 최씨 집안이었다죠. 네네. 집안은 가난해서 생선을 팔아서 부모를 공양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뱃사람이 돼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하북성 창현 신감대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시커매서 흑두타라고 했던 그 진감화상을 본 그 당나라 신감대사는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하죠. 이별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다시 만나 기쁘구려. 네네. 전생에 서로 같이 살면서 수도했던 사이라는 뜻이었죠. 네. 그렇죠. 네. 고은 최치원이 기록한 이 진감화상의 당나라 수도 생활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나날이었습니다. 네네. 솔방울을 먹고 3년을 수도했고요. 3년간은 집신을 삼아서 나그네에게 집신을 주는 집신 공양도 했고요. 네. 그때 당나라 수도성이 그 진감선사를 알아보고 동방의 성인을 여기서 뵀습니다. 경배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득도한 그 진감화상은 27년 만에 고국 신라로 돌아왔고요. 그렇습니다. 당나라에서 동방의 성인으로 칭송받았던 진감화상이 신라로 돌아오자 흥덕대왕이
동쪽 예림에 사원을 세우라 하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처음에는요 상주 장백사에 있다가 지리산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최치원의 그 기록에 보면요, 그때 호랑이 두 마리가 진감 선사를 맞이하면서 그 길잡이 마냥 앞장을 서서 길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진감 선사는 그 호랑이 머리를 두들기면서 염불을 했고요. 예, 그때 선사가 지금의 하동 쌍계사에 들어가 수행하면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했던 건데요. 네. 귀한 향을 바치면은 질그릇에다가 불을 사르면서 이게 무슨 냄새인고 물었고요. 귀한 차를 바치면은 바글바글 끓는 돌솥에 넣으면서 이게 무슨 맛인가 뱃속을 적실 뿐이다 했답니다. 네네. 그런 그 소박한 풍어 때문에 그 진감 화상을 만나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났던 거죠. 네네. 그 시절 이미 신라의 왕보다 인기가 높았던 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진감 화상이 펼쳤던 가르침과 일깨움 그리고 위대한 공덕을 최치원의 진감 화상 비명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진감 화상 공덕편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최치원의 진감 화상 비명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띄웁니다. 음악극 진감인데요. 왕기철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출발해볼까요? 눈이 와도 칙칙벅벅 삑삑. 지하철에 불이 나도 칙칙폭폭인가요? 불이라니요? 체험열차 그 화재난 적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요, 오늘 아침 4호선 타고 죽게 고생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체험열차로 갈아타셨군요. 승객 여러분, 체험열차는 화재 걱정, 고장 걱정 없으니 안심하시고 다음 역은 수심역. 수심역 내리실 분은? 저 방금 수심역이라고 했나요? 아, 이 기차도 못하겠네. 아, 예, 그 수심역에서 내리시려고요? 걱정 근심 없다면서 수심역이라뇨. 승객들에게 수심 걱정 안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아, 손님, 그렇다면 승객 여러분의 안심 이용을 위해 수심역은 통과하겠습니다. 저기 승무원 씨. 네네. 이 체험열차 온도 보세요. 기차 온도, 철로 온도가 이 지경인데 손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손님, 그 기차 온도, 철로 온도 이상 없는데요. 걱정 없기는요. 사람도 산이나 강에서 저체온증으로 큰일 당하잖아요. 기차가 저체온증이면 승객도 저체온증이고 신호등도 저체온증으로 자울자울 졸고 기관사도 저체온증에 그냥 휙 지나가고. 저 손님, 그 실내 온도가 높아도 졸거든요. 이보세요, 손님이 기차 저체온증을 걱정하고 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 네. 그래서 우리 체험열차 체온 올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어? 아니, 내가 언제 열차 체온을 올려주겠다고 했어요? 아, 지금 말씀 듣고 제 체온이 올라갔거든요. 자자, 기차 체온 올려주실 그 비장의 무기 갖고 계신 거죠? 승객 여러분, 지금 사고 예방을 위해 저체온 열차를 후끈 달게 해주시겠다는 손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 내가 말을 말았어야 하는데. 아, 예,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기차가 달린다. 자자, 다 함께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지하철도 달린다. 자, 이래도 지하철 사고 낼 거냐고요. 네, 상암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오봉념의 여러분의 소리로 역금 수신가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부근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네네. 출근길에 고생하신 분 정말 많았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새벽에 그 레일 연마 열차가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나서 그 많이 놀랬지 않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이거 뭐 지하철이고 기차 구간에. 네. 정말 겨울을 대비해서 예, 다리 근력 단련 예, 이거 잘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지하철 다리 근력 풀리게 하는 그 사건 사고 미리미리 막아줘서. 예. 시민들 다리가 아프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유. 네. 그럼요. 하여튼 뭐 첫차부터 운행 중단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러니 이제 그 많은 인구들이 이 지하철들 이용을 하시잖아요. 출근 출퇴근하실 때. 네. 예. 이러니 화재가 나면 이제 연기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이래서 이제 연기 이제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네. 뿐만이 아니고 이 지하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무슨 뭐 출입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 20분 정도 또 지연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대중의 네.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 지하철이 매번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나면은 네. 관계당국에서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충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아, 그럼요. 이 지하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더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왜 옛날에 우리 자랄 때 보면은 그 표 있었잖아요. 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거 갑자기 그냥 예, 중요성이 느껴지네요. 그쵸? 미리미리 다 이렇게 안전하게 대비하자. 예예. 그 얘기죠. 네. 하절기나 뭐 이런 때보다도 특히나 이 동절기 때는 그 기온 때문에 얼기도 하고 뻑뻑하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네. 기계들은 네.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좀 예, 손을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네. 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2015년 청양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2월의 달력 한 장을 보니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 아쉬운 만큼이나 고마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올해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국악방송에서는 1년 365일 시간의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한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5 송년음악회 감동 판소리 여름영창 10인 10색 12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판소리 10분의 여름영창이 삶의 희로애락을 열정으로 노래하는 국악방송 송년음악회와 함께 올 한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2015 송년음악회 감동 판소리는 국악방송 라디오와 웹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며 초대권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뵙겠습니다. 황황 누로 올라가니 황황 일고 불부반 백운 천자 공주 유라 금능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 홍소창아도 우리게라 낙매화를 북천무연의 펄럭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여 계명산으로 올라져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제5기 국립민속박물관 기자단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용은 전시, 교육, 조사, 연구 등 박물관 사업 참여, 월 2회 기사 작성,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 월 한 차례 기획회의 참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방법은 11월 30일까지 자기소개서와 민속박물관과 관련된 주제로 작성한 기사 한 건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3704-312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판소리 배비장 타령을 오페라화한 오페라 배비장전이 열립니다. 마포 아트센터 상주 예술단체 더 뮤즈 오페라단의 배비장전 공연이 내일 오후 7시 30분과 11월 28일 오후 5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무대에 오릅니다.
창작 오페라 배비장전은 오페라의 웅장함에 뮤지컬의 경쾌함, 연극의 전달력을 더했습니다. 배비장을 골탕 먹이는 방자와 애랑의 모습을 통해 위선적이고 허세 가득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마포아트센터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무용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립무용단의 대형 무용 프로젝트 향연이 12월 5일 오후 7시와 6일 오후 3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춤이다 향연은 궁중무용에서 민속무용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12개 우리 춤을 엮은 공연입니다. 특히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라는 뜻의 향연이라는 제목처럼 전통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 전통무용을 현대적인 감각과 구성으로 풀어냅니다. 한국춤의 대가 조흥동, 김영숙, 양성옥이 꾸미는 12작품의 향연 공연 티켓은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가 한국의 판소리와 만납니다. 국악 뮤지컬 집단 타루의 뮤지컬 마술피리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오페라 마술피리는 가곡, 민요, 종교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담긴 작품이며 국악 뮤지컬 집단 타루는 여기에 판과 소리를 더합니다. 피아노와 국악기 소리가 어우러지고 판소리로 재해석된 마술피리의 대표곡 밤의 여왕 아리아를 통해 우리 소리를 더욱 친근하고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매는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 또는 인터파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부암동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에서 무계학당을 운영합니다. 무계학당 네 번째 박시백의 조선의 왕들이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무계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의에 나서는 박시백 강사는 20권에 달하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출판하고 제10회 부천 만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태조부터 순조까지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문의는 전화 02-379-7131번으로 하거나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강연이 마련됩니다. 송도 국제기구 도서관에 2015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바르고 고운 우리말 강좌가 12월 2일 오후 2시 송도 국제기구 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열립니다. 알수록 재미있는 한글과 한국어를 부제로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정자 강사가 나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언어예절, 문학 속의 북한 방언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송도국제기구 도서관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미추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골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네 이번 시간은 향토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공연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타잔의 이충우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볼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타자라면 정글의 왕자가 떠오르는데요. 네네. 자, 우리 이충호 대표님 그 이 타자는 어떤 타잔인가요? 아, 타자는요. 두드릴 타자에 잔잔히 흐를 잔 해서 네. 뭐 보통 이제 타악기 연주하면 좀 화려하고 좀 뭐 파워풀하고 이런 연주를 생각하시는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멜로디에 많이 잘 멜로디랑 잘 흡수가 돼서 그런 공연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이제 타잔을 좀 썼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저희는 타잔 그래가지고 아 네. 자, 이번에 이 타잔에서 혼종성이라는 공연을 준비하셨다고요. 네네네. 네, 어렵네요. 혼종성에 대해서 먼저 좀 풀어주세요. 네, 이 혼종성이라는 뜻은 이제 하이브리디티라고 이제 공연명은 하이브리디티인데요. 네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유성기 시절 음반이 많이 나왔을 때요. 예. 그때 이제 그 시절에 보면은 어떤 우리나라 전통 어법과 서양의 어떤 음악적인 어법들이 많이 혼용돼서 사용했잖아요. 네. 그 특징이 바로 이제 혼종이 됐다라고 해서 예. 그 특징을 집어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만든 그래서 공연명이 하이브리디티라고 지역이 됐습니다. 네네. 아, 자 그럼 이충호 대표님 그 타잔이 준비하는 이번 공연 날짜와 네네. 시간 장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공연은 제가 이제 12월 1일, 2일 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장소는 그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 지하에 있는 창선당에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네. 음악 전용 공연장인데요. 예. 거기 그 시간 한 8시에, 예, 저희가 양 이틀간 계속 공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혼종성 공연 무대가 퓨전 국악과 그 또 다른 창의적 혼합 국악곡을 선보여주는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 이 타잔이라는 그룹이요. 예. 그 뭐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어떤 만드는 게 아니라 에스니파 그룹 락에서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 팀에서 이제 월드뮤직 특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규모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만든 그런 단체가 되겠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는 네, 네. 기존에 있던 뭐 대중적인 음악적인 그런 특징보다는 좀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준비하신 프로그램이 또 어떤 건지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첫 곡부터. 네. 네, 첫 곡이 이제 하이브리디티라는 곡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곡은 네. 일단 동현 그 장구 타법과 경기 도단구 타법을 혼용해서 이제 장구 솔로곡이 되겠고요. 네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태평가, 그다음에 세 번째 노들강변. 예. 그다음 요 두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신민요라고 해서 이제 유성기 시절에 네. 1900년 초에 나왔던 그런 두 곡을 가지고 편곡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눈사람과 동해 바다가 있는데 이 곡들은 이제 1900년 이제 중반에 이제 박양도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불러주셨던 그런 곡들을 다시 한번 편곡을 해서 그런 레파토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태평가가나 노들강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민요 전통 민요를 이렇게 다시 해석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 곡 한 곡 예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태평가 택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전통 민요로 알고 계시는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예. 네, 태평가 같은 경우는 내 고향과 돌진, 추풍을 작곡한 정사인이라는 작곡가 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신민요의 효시라고 네, 이번에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1930년대에 만들어진 노들강변 같은 경우는요. 네. 신볼출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고 김홍월이 작곡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아 이런 사실들을 저도 이제 이런 곡들이 전통 민요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예, 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이 곡들도 신민요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자 대표님 그 이번 네. 공연이 12월 1일과 2일 저녁 8시 그 동대문 스퀘어 그 창선당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 창선당 조금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 장소 안내를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창선당은 동대문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9번 출구인가요? 동대문역 9번 출구로 이렇게 나오시면 바로 가깝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면 동대문 뭐 그 근방에 바로 있고 창선당이라는 공연장이 있다는 국악 전용 홀입니다. 네네. 네. 남성 국악당처럼 국악 전용 홀이기 때문에. 네네. 예. 뭐, 국악
음악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쉽게 와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동대문운동장역에서 9번 출구로 나가시면 예, 창선당을 곧 찾을 수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네 번째 곡이 그 리버송이라고 부르셨는데 예, 이 곡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곡인지. 아, 리버송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제 태평과나 노들강변, 그다음에 눈사람 동해바다처럼 예. 많은 곡들을 이제 편곡을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곡들이 일단 관객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예.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리버송을 준비했는데요. 예. 이 곡 같은 경우는 브라질리안 곡을 저희가 좀 편곡을 해서 만든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조금 솔로곡이고요. 네. 잠시나마 이제 앞뒤로 이제 저희가 조금 어려운 곡을 준비했다면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네. 리버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네. 자, 대표님 이어서 계속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저 지금 간단하게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네, 네, 곡이 네.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곡들을 준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곡을 저희가 이제 네 곡을 이제 총 준비를 했고요. 이 네 곡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네, 이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살풀이 리듬의 어떤 장단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는 이번에 동살풀이 리듬이 아닌 자진몰이 장단을 해서 조금 미국의 이제 컨트리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그쪽 방향으로 편곡을 해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편곡을 해봤습니다. 동해바다 네. 그러면 우리가 동해바다 저 어머 이렇게 네. 나가잖아요. 네네, 이게 그쵸. 이제 동살풀이를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서 그다음에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베이스 그다음에 소금과 네. 피리 연주자 그리고 소타 네. 소리 이렇게 6명 구성을 해서요. 예. 아,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그리고 마지막 곡인 만큼 네.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보통 네. 이제 눈사람 같은 경우도 예. 업무리 장단에 좀 생소하실 거예요. 눈사람이라는 곡이 많은 분들이 이런 민요가 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네. 눈사람 같은 경우는 업무리 장단의 신민요입니다. 근데 이 곡을 아이리쉬 리듬에 맞춰서 네. 저희가 좀 따로 좀 더 멜로디처럼 네. 멜로디하게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눈사람하고 동해바다는 이렇게 좀 더 새롭게 창작을 해서 네. 관객들과 이렇게 흥겹고 그렇죠. 신명나게 같은 선율이라도 이렇게 장단 변화가 있으면은 조금 새로운 정말 전혀 다른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 네. 그래요. 이 옛 그 신민요를 정말 우리 시대에 새로운 노래로 이렇게 창작하는 그 새로운 융합이 특별한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곡도 이제 이렇게 좀 해볼까 예. 저렇게 좀 시도를 해볼까 고민하다가요. 네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어렵지만 어려운 어떤 그 음악을 아니면 좀 대중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을 좀 시도도 해보고 네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좀 현대음악처럼 조금은 일반 대중분들이 어렵게 하는 곡들도 준비를 해보고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해보다가요. 네. 그래도 곡에 이제 그 곡을 이제 잘 배분을 해서 이 곡은 쉽게 또 이 곡은 또 어렵게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자, 네. 자, 이 대표님 공연 날짜와 시간, 장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공연은 다음 달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달이죠. 12월 1일 2일 날 저희가 이제 동대문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LL층의 창선당에서 저녁 8시에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자, 타잔의 혼종성 공연 무대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정말 노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타잔의 이충우 대표님, 네,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꼭 구경 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연 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띄웁니다. 이금미의 소리로 노들깡변 함께 합니다. 역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명기 대중례 얘기 가운데 망호대 추억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안찰사 김사문과 기녀 대중례 얘기 만나보실까요? 그때요. 영남루에서는 안찰사랑 경상감사랑 진지목사 밀양구사가 모여 잔치를 열었는데 좌중에 화제가 어디로 쏠렸는고 하면 뭐서 안찰사 넘어갔다 가이 그 무슨 말인겨? 에따 밀양구사는 그 무엇을 믿고 그러는겨? 엄마 그런 거니 보면 모르겄나. 아이고 마 인자 저 사람 한양 갈 때 엑스로 고생 시킬 긴데. 에이 고상은 뭔 고상? 아 정 들었으면 정든 갑을 해야지. 공짜정이 어딨단가? 아 근데 나가 봤을 때는 그 안찰사 공연불만 했구만. 그렇지 않던가 말이오. 공연불이라고? 아 그러면 간밤에 안찰사가 대중례를 품어 보도 못했다 그 소리 아이가? 에따 쪼까 있다가 영남루 자리 앉는 거 보면 다 알 것인디. 헤헤이 넘어가다 가이 무슨 말인겨. 그 내하고 걸어볼게고. 응? 나는 이 갓을 걸어볼까 싶은데. 헛다 내 가시 밀양부사 가시랑 가깐디. 아 두 배는 더 좋을 것인디. 헛다 어찌서 너며 갓을 넘보고 그려. 그러면 마 이 볼지라도 마시는 걸로 하자 그기라. 내 말은 안철사가 대중네한테 꼼짝없이 넘어갔다. 에헤 거시기 아니란 게 간밤에 그 대중네 손도 못 잡아봤단 게. 저 안철사 보소 에? 그마 대중네만 보면서 여래 웃고 저래 웃고 에? 저게 넘어가도 열두 번도 더 넘어간 거지. 보소 감사나리 그 갓 이리 내서 마. 에헤 대중네가 옆에 앉았간디. 아 옆으로 세자녀. 어메어메 아 저 짝으로 가서 앉는구만. 아이 저라면 간밤에 말장성이 뭐여. 심리장성 오리 장성도 못 쌓았다던 거지. 저 꼴 좀, 어? 저 꼴 좀 보소. 에이, 그게 아니라 가이. 보소. 안철사가 요래 손짓을 하니 가네. 대중내가 옆자리로 가 앉는데 그건 무슨 소리고? 나 참말로. 아, 저것이 그 억지로 잡아 당겨서 앉히는 거지. 에이, 대중내가 건너편 앉는 거 보면 간밤에 그 콩별 아니라 깨별도 못 닿다는 거지. 뭐 벗어. 참. 아이고, 마. 내 말은 안철사가, 응? 어? 대중내한테 꼼짝 달싹 못 하는 저거를 보라는 말 아인겨, 응? 어? 아이고, 마. 인자 걱정이네. 저래 정들어 가가 한양 갈 때 우야하겠노. 아이고 대중네 부산에 가면 우야할 끼고 영남의 맹기는 대중네 하나인데. 이게 미랑부사 아이고 대중네 뺏길까 양 가시방송이구만 그려. 에따 암튼간에 그 안찰사 김사문이 그 얼이 빠지긴 빠져부럽구만. 저 보소 어 음식에는 손도 안 대고 저 대중네 손 잡고 어 아이고 우야 너 대중네 뺏기게 생겼는데. 저기 보입시다 안찰사 나리 얘기 밀양이고 진주고 세리 잡을 인간 없는 거 그건 맞지요? 그 누구 잡을 인간이십니까? 아마 그라고 쉽게 봐줘볼면 한양에 빈손으로 갈 건디. 아이고 밀양부사 이건 대중네 덕이요. 아 자기가 자린 게 무엇이 있어? 에이, 아, 그래서 영남로 잔치에다가 망호대 잔치 해주는 거지. 그래서 에? 봐라 대중네야. 이게 다 네 덕인기라. 에? 어서 그 술 한잔 취소 마. 아무. 좋지. 아 여기 망호대 그냥 물에 풍덩 빠지고 싶을 건데. 아 나는 풍덩할 수가 있는데 사문 씨는? 아이고 저 대중매야. 그 여름이라도 난 날릴 것이야. 그 어룡이 나오게 생겼구나. 저 망호대 말이다. 아 말을 말자. 앞전에 망호대에서 풍덩하길래 봤더니 도끼 들고 나무 찍던 장정인데 그 다리통. 에? 아니 장정들이 그 헤엄치는 걸 훔쳐봤더란 말이냐? 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훔쳐보기는. 뚝방에서 그냥 구경하다가 엄마야
하고 내가 그냥 퐁당 빠졌더니 장정 셋이 물결을 가르고 달려오는데 아니 그것도 그 일부러 빠졌다란 말이구나. 망어대야 말해봐. 지금 풍당하면 올 사람 있니? 아 왜? 몰래 보는 장정도 있을 건데. 던져볼까 지금 풍당? 아이고 참어. 아유 참으래도. 어야 대중네야. 이거 심장이 벌떡거려서 이게 원. 억수나. 알아 억수라. 아이고매 네 김장하라. 내다 상배. 어메 아, 이 바쁜 때 존말할 때 나가. 에? 무엇을 팔아먹으려고 가라앉게. 가라고? 내 삼아 복 주려고 왔는데 코앞에서 복을 두고 가라고? 아 복이고 뻑이고 빽이고 다른 데 가서 쓰든가. 아 비켜. 김장하는 거 몸시러 배추 한 통 갖다 줄 생각도 안 하면서. 이게 말이가. 오야. 막 배추통 정도 내가 몸 갖다 주겠나. 오메. 아니 어디다가 손을 대. 그 더러운 손을 어디다가. 저 머리털 숭숭 달리면서. 아 머리털 비비는 날인 줄 알아. 아 비키랑께. 아이고 야야. 내가 도와준다 카잉. 봐라. 이 통배추 한쪽으로 우짤 끼고. 궁금이요? 배추 날개로 뺨 맞는 것이 그렇게 궁금한겨? 응? 응? 대봐. 아, 대보라고. 야, 역순아. 이거 후딱하고 말이다. 내 캉 대고 가자. 응? 대고 말이다. 넷이요? 아이고, 김장 하느라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디. 아, 대구를 나아가 어째서 가? 마, 내일 대구서 영혼한 그 미혼 직장인들 잔치한다 카더라. 뭐? 대구서 영혼한 미혼 직장인 잔치? 응. 아니, 나가 뭔 일로 그걸 가? 아니, 니 캉 내 캉 영혼한 아이가. 기차도 타고 먹자 골목서 묵고 짝 지어가 놀다 보면은 억순이 네가 찾던 사람 있을 기다. 왜미? 아 그러니까 날 들어 대구 가서 선을 보란 말이여 시방? 아니 너 미혼 아이가. 와 마음에 든 사람 있나? 오메? 없지? 아니 그러고 네 호텔에서 잡았나? 아 없지? 그러니까네 대구 호텔에서 막 그냥 재워준다 그냥. 뭐? 호텔? 시방 호텔이라. 아니 이제 네 집 내 방이 얼마나 편한디? 오빠나 가서 짝 찾던가. 어째서 그냥 바쁜 사람을 건드려. 김장. 아야 억수라. 아니 복을 차도 이래 부식하게 차나. 아야 짝 찾으라고 대구서 만나게 해준다 하는데. 어이 너는 그 노처녀가 그래 좋나? 아 그니까 상대 오빠나 대구 호텔에서 잠시렁 천생연분 찾으란께. 어째서 나를 이렇게 그냥 성가시게 해. 아야 억순아 내가 말이다 너랑 거기서 만나가가 기차도 타고 손잡고 걸어보고 노래도 같이 해보고 싶다 그기라. 에시라고? 나랑 손잡고 노래라면은 나가 그냥 2번 10번 넘어갈 줄 알고? 이? 마음 잡고 사는데 아니 어째서 잊을만 하면 와가지고 흔들었대. 아이고매 니는 다 이자삐린나. 그 5년 전에 같이 단풍구경 갔다가 서로 단풍을 한 움큼씩 뿌려가지고 달려가고 넘어진 너를 알아가가 말이야. 아 내가 본 사람 정말 그날만 생각하면은 죽이고 싶은데 그냥 똥구설이네. 복천 삼촌 여그 사기꾼 상배 좀 잡아가요. 아야 그때 상배가 아니다 카이. 제발 믿어 죽으라 억순아. 네, 가요금 명창 춘향가 가운데서 사랑가를 정혜진의 소리와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에 또 나타난 상배 오빠가 대구에서 그 영호남 그 미혼자 잔치라니까 대구에 가자고 흔들어 보는데요.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바쁜 억순이잖아요. 이건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상배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네. 사기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나름 순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나가 5년 전 그날만 생각하면은 돌려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다고. 아니요. 억순이를 엄청 좋아하는 그 상배가 네. 그 예전에 사귀었던 시절에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네. 지금 용서하시고 짝을 좀 지어보시죠. 그건 상배 생각이고. 아니 그렇습니다. 진짜 그 대구 광주를 잇는 네. 달빛 오작교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네, 대구에서요. 예,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달빛 사랑방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달빛 오작교 뭐 이런 행사들 네, 화합을 위한 토크쇼거든요. 네네. 네. 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 간의 그 상호 소통하고 발전에 이렇게 기여를 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네. 참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많은 그 청년들 예 많이 참가해서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자, 상암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하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1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 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 축하 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